네, 몇 가지 필요한 임포트들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numpy는 있어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numpy를 임포트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pandas는 필요가 없어요. 저희가 데이터셋을 직접 사용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matplotlib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matplotlib에서 matplotlib이라고 하는 모듈에서요. colors라고 하는 모듈이 있어요. colors라고 하는 모듈에 여기 from으로 할게요. 죄송합니다. matplotlib이라고 하는 상위 모듈이 있는 거고요. 그 상위 모듈 아래쪽에 colors라고 하는 하위 모듈이 있어요. 이 모듈 안에 뭐가 있냐면 listed color map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는 나중에 저희가 그 컨투어 플롯이라고 하는 거를 그릴 거고요. 컨투어 플롯이라고 하는 걸 그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까 그 강의 노트 보시면 어떤 영역이 뭐 이렇게 나눠지고 여기는 색깔 칠해지고 여기는 다른 색깔 칠해지고 이런 거 보셨죠? 이런 그림을 그려보려고 해요. 매트플롯립에서 그런 그림을 컨투어 플롯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컨투어 플롯을 그리려면 양쪽 구별할 수 있는 색깔들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네. 그 색깔들을 넣어주기 위한 클래스입니다. 여기 클래스 이름이에요. Listed Color Map.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Scikit-learn 패키지에서 import dataset 모듈을 import하도록 하겠습니다. dataset 모듈 import하고요. 서포트 벡터 머신을 이용하실 때는 그 전처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scikit-learn.preprocessing 하시고 무엇을 할 거냐면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할 겁니다. 파이프로 연결하는 거 우리 연습해 볼까요? scikit-learn.pipeline import pipeline 이렇게 클래스 이름만 import 하시면 되죠. 여기 있는 거는 데이터 세트라고 하는 모듈 자체를 import 하겠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모듈에 있는 모든 함수들을 다 사용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냐면 프리프로세싱이라고 하는 모듈을 전체 다 import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듈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스탠다드 스케일러만 임포트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래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서브 모듈에 있는 여러 가지 클래스들 중에서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클래스만 임포트를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자, 이제 사이클론에 뭐가 있냐면 서포트 벡터 머신. 이게 알고리즘 이름이에요. 서포트 벡터들을 활용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란 뜻인 거죠. 서포트 벡터들을 이용해서 아까 서포트 벡터는 뭔지 말씀드렸죠. 마진 평면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훈련셋의 샘플들. 그럼 마진 평면을 찾으면 그 마진 평면에서 그러니까 어떤 평면을 그려야 되죠. 평면을 그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점이 있어야 되고 점이 있어야 두 점을 연결하는 평면을 그릴 수가 있죠. 훈련셋에 있는 이 평면을 찾을 수 있는 이 샘플들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것을 서포트 벡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서포트 벡터들을 가지고서 마진을 찾고 최대 마진을 갖는 모델을 찾는 거. 이게 서포트 벡터 머신 알고리즘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포트 벡터들을 이용한 머신 러닝. 서포트 벡터 머신이에요. M이. 여기에서 임포트를 할 건데 우선 리니어 서포트 벡터 머신 클래시파이어 C가 의미하는 거는 클래시파이어 그다음에 SV C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선형 모델이고요. 얘가 비선형 모델이 선형 모델 비선형 모델 근데
비선형 모델도 선형 모델과 비슷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분류를 하기 위한 모델들이고요. 따로따로 쓸까요? 서포트 벡터 머신러닝, 머신을 이용한 분류를 하기 위한 클래스들이고요. 클래스들이고 사이클런에 똑같이 SVM, 뭐가 있냐면 리니어 SVR 서포트 벡터 리그레서라는 뜻이에요. 리그레서 서포트 벡터 리그레서. 자, 이게 뭐냐면 서포트 벡터 머신을 이용한 회귀 문제인 거죠. 이런 클래스들이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클래스들이 있으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뭐 다른 클래스들이 더 필요하면 이따가 더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임포트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저희가 다뤄볼 거는 무엇을 다뤄볼 거냐면 선형 리니어 서포트 벡터 머신을 다뤄볼 거예요. 선형 서포트 벡터 머신 우리말로 번역이 안 돼서 그냥 이렇게 쓸게요. 자, 이거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셋을 먼저 준비를 해야 되겠죠. 데이터셋은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셋을 로드하도록 할게요. 사이클런에서 데이터셋에서 제공을 하죠. 그렇죠? 아이리스는 데이터셋.로드 아이리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는 세토사, 벌스컬러, 버지니카 다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시죠? 아이리스는 전체 여기 몇 개? 전체 150개인데 위쪽에 50개, 중간에 50개, 여기 50개, 여기 50개, 여기 50개. 각각 뭐가 들어있어요? 세토사, 벌스컬러, 버지니카 이렇게 들어있죠. 맞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문제를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가 강의 노트에서 보여드렸던 게 뭐예요? 세토사랑 벌스컬러 분류하는 거였었죠? 왜 그러냐면 세토사랑 벌스컬러는 분류하기가 되게 쉬우니까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아이리스 전체 데이터를 사용할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할 거냐면 아이리스에서 특성도 두 개만 사용할 특성을 두 개만 선택을 할 거예요. 무슨 특성을 선택을 할 거냐면 피터 랭스하고 피터 위드스 두 개만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클래스도 두 개만 선택을 할 거예요. 뭐를 선택을 할 거냐면 세토사랑 버시컬러 두 개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좀 간단하게 해서 서포트 벡터 머신이 어떻게 동작하는 거고 어떤 직선을 찾는 거고 뭐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특성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이리스에서 세토사와 벌시컬러는 몇 번까지 있어요? 처음부터 100번까지만 있죠. 그렇죠? 그리고 세펄 랭스, 피터 랭스 끝쪽에 있는 두 개가 피터 랭스랑 피터 위드스죠. 끝에서 두 개를 선택하면 되겠죠. 행은 앞에서 100개를 선택을 하면 되는 거고요. 컬럼은 뒤쪽에서 두 개를 선택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슬라이싱 하면 피터 랭스, 피터 위드스만 선택이 될 것이고 세토사와 벌스 컬러만 선택이 되겠죠. 맞습니까? 네, 이렇게 하면 되고요.
Y 아 죄송합니다. 여기서 제가 잘못했어요. Target이라고 써주셔야 돼요. 아이리스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 프레임이 아니죠. 네, 여러분들 혼동하지 마셔야 돼요. 잠깐만요. 아이리스라고 하면 이거는 데이터 프레임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리스가 그것도 아니에요. 저기 배열도 아니에요. 아이리스는 일종의 딕셔너리 같은 거예요. DSCR 가지고 있고 데이터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딕셔너리처럼 사용을 해야 돼요. 데이터 이렇게 해야지 150개의 샘플을 가지고 있는 2차원 배열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여기에서 이 2차원 배열에서 아까처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따로 할게요. Features 그다음에 Target 일단 이렇게 먼저 만들어 놓고요. Target 이렇게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할게요. X는 아까처럼 하시면 돼요. X는 이제는 아이리스에서 하는 게 아니라 Features에서 하시는 거예요. Features에서 얘가 shape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로우가 150개, 컬럼이 4개 인 2D 어레이인 거고요. 네. 얘는 타겟이니까 1차원 배열인 거죠. 이런 쉐입의 이런 모양의 1차원 배열이죠. 이거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Features에서 앞에서 100개 그 다음에 뒤에서 2개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Y는 앞에서 100개를 선택을 해야죠. 똑같이 타겟에서 앞에서 100개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네, 되셨습니까? 쉐입만 확인해 볼게요. X.shape 당연히 뭐가 돼야 돼요? 100개, 2개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죠? 이거 실행하지 않으셔도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샘플 개수가 100개, 특성 개수는 2개. 그렇죠? y.shape 이거 실행하지 않아도 어떻게 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1차원 배열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이런 모양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시각화 해볼게요. 시각화. 앞에서 50개를 그리면 그게 세토사겠죠. 뒤쪽에서 50개를 그리면 그게 벌스컬러겠죠. 색깔 다르게 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샘플들을 시각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들 시각화를 해볼게요. plt점 스캐터로 그리시면 돼요. 산점도 그래프. x의 0번. X에 1번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레이블 줄까요? 레이블은 세토사예요. plt.show 잠시만요. 제가 뭔가를 잘못했나요? 아 죄송합니다. 0번이 아니고 row는 전체를 선택하고 column을 0번을 선택을 하는 거죠. 로우를 전체를 선택하고 컬럼을 1번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죠. 아니에요. 50번까지만 선택을 하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네. 50번까지만 선택을 하셔야 돼요. 얘가 세토사. 이제 여기다가 plt.scatter 다시 이번에는 50번부터 끝까지 인덱스 0번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로우가 50번부터 끝까지 인덱스 1번 로우 컬럼 인덱스가 이게 레이블이 뭐냐면 벌스 컬러죠. 벌스 컬러입니다. plt.legend 하고서 보여주시면 되겠죠. 요 그래프예요.
중간에 그리드 넣을게요. 그리드 이렇게 넣고요. 레이블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PL 티처 X 레이블. X 레이블. 뭐라고 할 거냐면 여기가 피터 랭스를 먼저 그린 거죠. 피터 랭스를 먼저 그린 거고 랭스를 나중에 그린 겁니다. 우리의 서포트 벡터 머신의 목적은 뭐냐면 서포트 벡터들을 찾아서 그 서포트 벡터들로 마진을 찾는 거예요. 마진 평면을 찾는 거예요. 첫 번째 마진 평면을 찾고 두 번째 마진 평면을 찾아요. 이렇게. 그래서 두 개의 마진 평면에서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 있는 중간에 있는 평면을 찾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원하는 두 개의 클래스를 완벽하게 분리하는 평면이 되는 거죠. 이게 서포트 벡터 머신이 하는 일이에요. 여기서는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훈련을 시킬 거다. 이게 훈련 데이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이리스 데이터셋 가지고 왔고 여기서 특성 두 개 선택한 거고요. 클래스는 두 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시각화해 본 것뿐입니다. 되셨죠? 자,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모델을 만들기 전에 특성들을 표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다다이즈를 하겠다는 얘기죠. 이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스탠다드 스케일러가 필요하죠. 스탠다드 스케일러 이렇게 이게 필요하죠. 자, 이걸 가지고서 그냥 바로 해버릴게요. X-scaled라고 할까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scaler.fit-transform이라고 하시면 되죠. 여기에 X를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그 특성들이 여기서 범위를 보세요. 범위를 보시면 여기는 0에서부터 5.5 정도까지 변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0에서부터 한 2.0 정도까지밖에 안 변한단 말이에요. 여기는 0에서 2, 뭐 이런 정도죠. 사실 이 정도 스케일이면 스케일링을 하지 않아도 그렇게 나쁜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큰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스케일링을 하지 않아도 그렇게 나쁜 결과는 나오진 않지만 그냥 일반적인 과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케일링까지 보여드리는 겁니다. 스케일링하고 그 다음에 그 제가 요거를 만들어두는 이유 파이프라인으로 지금 연결 안 하는 이유는요. 여기 만약에 시각화를 하려면 스케일된 그 데이터들을 스케일을 하려면 얘가 남아 있어야 돼서 그래서 일단은 파이프라인 연결하지 않고요. 그냥 우리가 직접 스케일러를 적용을 해서 그 스케일된 특성들을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있어야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프를. 요거 다시 한 번만 그래프를 그려보면 요 코드를 그대로 복사를 좀 할게요. 요 코드를 그대로 복사를 좀 하고요. 밑에다가 붙여넣기 하고 여기 X라고 쓴 자리 대신에 Scaled라고만 해주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Scaled, 여기도 Scaled. 이게 무엇을 표준화, 시각화한 거냐면 표준화. 스케일링된 변수, 스케일링된 특성들을 시각화한 거예요. 보시면 모양 완전히 똑같죠? 네. 분포하는 모습 완전히 똑같아요. 위쪽에서 그린 거랑 아래쪽에서 그린 거랑 똑같아요. 단지 달라진 거는 뭐가 달라졌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1.5에서 플러스 1.5 정도까지 분포하죠. 여기도 마이너스 1.5에서 플러스 1.5 정도까지 분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의 특성이 분포가 비슷하게. 근데 그 안에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표시가 되는 건 둘 다 같이 스케일링이 됐기 때문에 같은 그래프 안에서 모양은 이렇게 보여요. 네. 자,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서포트 벡터들을 이용해서 마진을 찾고 그 마진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이 평면, 소프트 마진 평면을 찾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주는 거냐면 그냥 리니어 선형 서포트 벡터 머신 분류기를 생성하시면 돼요. 리니어 SVC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이름도 리니어 SVC. 리니어 SVC. 자, 일단 기본 값들을 다 그대로 줄게요. 그러니까 여기도 규제가 있어요. 페널티라고 하는 규제가 있고, 그 다음에 로스 함수를 뭘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여기 힌지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죠. 힌지라고 하는 용어 기억나세요?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실 때 거기에 로스 함수의 기본값이 힌지였을 거예요. 아마도. 네. 이 힌지라고 하는 게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 사용하는 손실 함수예요. 그 선형 회귀에서 사용되는 그런 MSE와는 조금 다르게 만들어진 그런 거고요. 듀얼이라고 하는 건 그냥 넘어가고, 쌍배 문제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데 넘어가고요. 이게 규제의 크기. 사실은 규제 크기의 역수죠. 규제 크기의 역수입니다. 얘가 작아지면 규제가 커지는 거예요. 뭐 그런 의미, L2 규제가 커지는 거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여기도 난수를 사용하나 봐요. 그렇죠? 여기도 난수를 사용하는 것 같으니까 난수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맞추죠. 0이라고 해볼까요? 0. 자, 이렇게 분류기를 생성을 하셨으면 그 다음 단계는 쉬워요.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모델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모델을 훈련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리니어 SVC를 피팅 시킨다는 얘기죠. 어디에다가? 스케일드 된 녀석으로 훈련을 시키고, 훈련 데이터와 훈련 타겟을 줘서 데이터에 맞추는 거죠. 자, 훈련이 끝났어요. 서포트 벡터 머신을 훈련시킨다는 얘기는 서포트 벡터 머신 훈련을 시킨다, 데이터에 피팅 시킨다라는 얘기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두 클래스 사이의 마진이 최대화가 되는 초평면의 방정식을 찾는 평면의 방정식을 찾는 거예요. 평면이라고 하는 단어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2차원 평면상에서 하이퍼플레인은 직선, 3차원 공간에서 하이퍼플레인은 평면. 여러분들 그 책상에 있는 칸막이 같은 그런 평면. 평면이 있으면 3차원 공간이 왼쪽하고 오른쪽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그렇죠? 네. 직선이 있으면 2차원 평면이 직선의 위쪽과 직선의 아래쪽으로 나눠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이퍼플레인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차원보다 한 차수 작은 거. 그게 하이퍼플레인이. 그래서 그 마진이 최대가 되는 초평면을 찾는다는
의미예요. 훈련시킨다는 것은 클래스 사이의 마진이 최대가 되는 첫 평면을 찾는다는 의미가 의미이고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 직선의 방정식 우리 간단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직선의 방정식은 여기 y가 있고 여기 x라고 할게요. 근데 굳이 이거를 xy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x1이라고 하고 여기를 x2라고 할 수도 있죠. 그렇죠? 직선의 방정식 수학에서 어떻게 되죠? x2는 기울기 곱하기 x 더하기 y절편.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죠. 맞아요? 응? 요 정도는 중학교 때 배울 텐데. 그렇지 않아요? y는, 그죠? y는 이 직선의 기울기. 기울기는 얼마나 이렇게 x가 증가할 때 y가 얼마나 증가하느냐. 이게 기울기잖아. 기울기에다가 x를 곱해주고 더하기 y절편. y절편은 여기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잖아요. 그죠? 맞아요?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거를 한쪽으로 몰아서 어떻게 쓸 수도 있을까요? 이렇게 쓸 수도 있지 않나요? A, X, 이번에는 A라고 쓰지 않을게요. W1, W2라고 쓸게요.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종속 변수를 기울기 곱하기 독립 변수 더하기 y 절편을 찾는 건데, 그렇죠? 네. W1 X1 더하기 W2 X2 더하기 W0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이 있어요. 이거 방정식이죠. 이 방정식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들 수 있죠. 그렇죠. 얘네들 다 왼쪽으로 옮겨버리면 되잖아요. X2를 남겨두고, X1 왼쪽으로 옮기고, W0 왼쪽으로 옮길 수 있죠. 그렇죠.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잖아요. W2, X2는 이쪽으로 넘어가면, W-W0, 그 다음에 -W1X1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맞아요? 정리할 수 있죠. 응? 마이너스를 묶었어요, 지금. 마이너스 W1X1이 될 거고 마이너스 W0가 되니까 W2로 나눠주면 X2는 -W2분의 1,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이 안에 그대로. 그쵸? 그럼 기울기가 뭐, 여기 기울기 A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기울기 A에 해당되는 게 W2분의 W1, 앞에 부호 마이너스, 그죠? 마이너스 W2분의 W1, 이게 기울기 A. 그 다음에 절편 B는, W2, 마이너스 W2분의 W0, 그게 절편. 맞아요? 얘가 평면의 방정식이에요. 얘가 평면의 방정식이고, 이 평면의 방정식에서의 개수들, 서포트 벡터 머신은 이 개수들을 찾는 게 서포트 벡터 머신의 목적이에요. 하이퍼 평면, 초평면을 찾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다시 얘기해서 초평면의 방정식을 찾는다는 얘기고요. 초평면의 방정식을 찾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초평면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무엇이냐 하면, W0 더하기 W1 곱하기 X1 더하기 W2 X2 0이라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다는 얘기. 물론 이거는 지금 이 얘기는
독립변수가 몇 개 있을 때 독립변수가 제가 지금 두 개 있을 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독립변수가 두 개 있는 경우만 얘기를 하는 거고 독립변수가 세 개가 있으면 W3, X3가 있는 거고 독립변수가 네 개가 있으면 W3, X4가 있는 거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서포트 벡터 머신이 마진이 최대가 되는 초평면을 찾는다는 의미는 초평면의 방정식을 찾는다는 의미고 이게 초평면의 방정식이에요. 그러면 위 방정식에서 개수들 그 개수들이 뭐냐면 W1, W2, W3 뭐 이런 것들이죠. W0 W0, W1, W2 이런 것들 이런 개수들을 찾는다는 의미예요. 다시 얘기하면 자, 그러면 훈련이 끝났으니까 얘네들을 찾았겠죠. 그렇죠? 서포트 벡터 머신을 리니어 서포트 벡터 머신을 우리가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여기 있는 W0, 여기 있는 W1, 여기 있는 W2를 찾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볼까요? 리니어 서포트 벡터 머신 점 훈련이 끝난 다음에 만들어지는 변수들 훈련이 끝난 다음에 찾아지는 변수들은 전부 다 뒤쪽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뒤쪽에 언더스코어가 있다 그랬어요. 인터셉트 리니어 서포트 벡터 머신의 코이피션트 인터셉트가 하나만 있죠. 이게 W0를 의미하는 거예요. W0 코이피션트가 2차원 배열로 되어 있다는 거 주의하세요. 1차원 배열이 아니라 2차원 배열입니다. 네, 이거는 그 확장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어쨌든 2차원 배열에서 첫 번째 원소가 숫자 두 개를 가지고 있죠. 2차원 배열에서 숫자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숫자가 여기 W1, 두 번째 숫자가 여기 W2예요. 자, 그리고 아까 요거는 제가 따로 안 쓰겠지만 그 요거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이걸 정리하면 X2는 마이너스 W2분의 W0 더하기 W1 X1 이렇게 정리가 된다 그랬어요. 그쵸?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기억해 두시고 저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을 알고 있으면 인터셉트와 개수 두 개를 찾았으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가 있냐면 직선의 방정식을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직선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을 아까처럼 그릴 거예요. 자, 우선 그러면 얘를 W0라고 저장을 할 건데 그냥 W0라고 저장을 해버리면 얘는 뭐가 돼요? 배열이 돼버리죠. 배열이 돼버리니까 여기 숫자의 의미가 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0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요거 남겨둘까요? 요거 남겨두고요. 남겨두고 밑에다가 코드셀을 하나 할게요. 그래서 W0는 리니어 서포트 벡터 머신 인터셉트의 0번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여기는 숫자만 저장이 되는 거예요. 0.26이라고 하는 숫자만 여기 W0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실행하시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선 2차원 배열에서 안쪽에 있는 원소 하나를 꺼내요. 그렇죠? 리니어 서포트 벡터 머신 코이피션트의 0번 이라고 하면 여기까지가 1차원 배열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이 1차원 배열의 첫 번째 원소가 W1이고요. 1차원 배열의 두 번째 원소가 W2예요. 얘가 W0고 이 1차원 배열에서 첫 번째 원소가 0.9가 W1, 0.83이 W2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세 개의 변수
W0, W1, W2를 만들었어요. 이거를 만든 목적은 요게 결정이 됐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시 무엇을 그려볼 거냐면 그래프 그려볼까요? 훈련 데이터와 데이터와 그 다음에 클래스들을 분류하는 서포트 벡터 머신, 서포트 벡터 머신이 찾은 하이퍼 플레인. 다시 얘기해서 직선이에요, 여기서. 직선을 시각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선을 시각화하려고 이 W0하고 W1, W2를 찾은 거예요. 찾은 거고요. 자, 우선 아까 데이터 그렸던 이 코드 있죠. 데이터 그렸던 코드는 똑같은 코드가 반복이 될 거기 때문에 일단 얘는 그대로 복사. 일단은 그대로 복사를 좀 할게요. 데이터까지는 그려졌죠. 자, 어떤 직선을 찾은 건지를 볼게요. 자, 직선을 시각화하기 위해서 이거를 그리기 위해서 자, X S라고만 할게요. X들이란 뜻이에요. X들. X의 범위가 우리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래프 그리면 될까요? X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면 되겠죠. 그렇죠? 마이너스 1.5에서 플러스 1.5까지 그리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대략 한 요 정도 그리면 될 거잖아요. 뭐 이렇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요런 정도로 그리면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numpy a range라고 할게요. 뭐 끝까지 갈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1.0까지만 그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범위 안에서만 뭐 요렇게 그려도 충분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자, 요렇게 그려볼게요. 대신에 이 안의 간격을 되게 촘촘하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촘촘하게 만들어주고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y값, 1.0에 해당하는 y값, 그 중간에 있는 값들에 대한 y값들을 차지하죠. 자, 이 y값을 계산하는 공식이 마이너스 1 나누기 W2 곱하기 W0 더하기 W1 곱하기 X. 자, 이게 무엇을 나타낸 건지 아시죠? 다시 한번 쓸까요? 서포트 벡터 머신은 얘를 찾아준 거예요. W1 X1 W2 X2. 이거를 찾은 거란 말이에요. 이걸 정리하면 X2는 마이너스 W2 분의 W0 더하기 W1 X1 이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 있는 거. 이거 그대로 쓴 거 아니에요? 그대로 쓴 거죠. 맞습니까? 이 수학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공식 그냥 그대로 쓴 것뿐이에요. 됐죠?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인으로 그리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plt.plot x좌표, y좌표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직선으로 그릴게요. 의미를 좀 두기 위해 피터 랭스가 x1이에요. 피터 랭스가 x1이고요. 피터 위드스가 x2예요. 지금 이거 그린 거랑. 서포트 벡터 머신은 얘를 찾은 거예요. 얘를. 이 빨간색 직선을 찾은 거예요. 빨간색 직선.
제가 이 직선을 위아래로 위아래로 조금씩만 움직여 볼게요. 서포트 벡터라고 하는 그 개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자 제가 여기에다가 요거를 넣어볼게요. plt.plot 똑같은 x좌표에다가 여기에다가 더하기 1을 한 값을 검은색 점선으로 그려보고요. 아까 검은색은 k예요. plt.plot 똑같은 x좌표에다가 이 값에서 빼기 2를 한 값을 역시 마찬가지로 검은색 점선으로 그려볼게요. 얘네들이 최대 맞은 평면인 거예요. 지금 저 점선들 위에 뭐가 있냐면 샘플들이 있죠. 그 샘플들이 뭐냐면 그게 서포트 벡터예요. 서포트 벡터 머신이 하는 거는 뭐냐면 서포트 벡터를 찾아서 그 서포트 벡터를 가지고서 맞은 평면을 찾고 서포트 벡터를 찾아서 맞은 평면을 찾고 이쪽 마진에서 최대로 멀어지는 이쪽 마진에서 최대로 멀어지는 여기 있는 빨간색 평면을 찾은 거예요. 그 빨간색 평면이 있으면 세토사와 벌시컬러를 구별할 수 있겠다. 이게 서포트 벡터 머신의 생각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직선 위에 있는 점들 있죠. 요 직선 근방에 있는 점들 있죠. 얘네들을 뭐라고 부른다? 얘네들을 서포트 벡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얘네들. 이 위쪽에서 그린 게 뭐냐? 이게 빨간색에서 위쪽으로 플러스 1만큼 올라간 직선이고요. 그다음 아래쪽에 있는 게 뭐냐? 빨간색에서 1만큼 아래쪽으로 내려온 직선이에요. y값을 1만큼 올려주고 y값을 1만큼 내려준 거죠. 그래서 얘가 맞은 평면이에요. margin 평면. 얘도 맞은 평면. 그리고 얘가 그 두 개의 클래스를 분류해주는 최대 마진을 갖는 하이퍼플레인. 그래서 그 이론적으로 설명드렸던 그 서포트 벡터 머신에 대한 개념을 세토사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서 그 서포트 벡터 머신을 훈련시키면 서포트 벡터 머신이 이런 그 초평면을 찾기 위한 개수들을 찾아준다. 그 개수들이 뭐냐면 직선의 방정식 만들면 이런 직선을 그릴 이게 2차원에서는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고 3차원에서는 뭐 어떤 평면으로 그려주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이거 스코어 계산해 보시면은요. 스코어 100% 1.0 나올 거예요. 왜? 지금 우리가 찾은 평면을 보면 훈련셋을 완벽하게 분류하고 있죠. 그래서 예측값, 프리딕트 예측값 찾아보시면 100% 완벽하게 예측을 할 거고요. 정확도 1.0이 나올 거예요. 네, 그거는 뭐 계산 안 해봐도 알 거고요. 아니면 이렇게 해보셔도 되죠. 리니어 SVC, 죄송합니다. 리니어 SVC.스코어가 있잖아요. 스코어. 여기다가 스케일드. 그리고 Y. 이렇게 넣으면 얘가 1.0이라고 나올 거예요. 정확도 100%. 완벽하게 분류하죠.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